쉬다 보니까 다시 요요가 좀 와가지고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찌고 빠지고 찌고 빠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kg, 69 후반대에서 70kg를 넘으면 다시 60대 중반으로 돌리고 약간 요렇게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유럽 여행을 거의 한 달 가까이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행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 입이 터져서 쪘습니다. 근데 쪘으면 다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몸무게부터 먼저 공개해 볼게요. 지금 이제 핸드폰 무게가 추가돼서 70.9고 방금 밥을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쟀을 때는 69.8 정도였습니다. 자, 일어나, 어? 일어나. 자, 가슴 펴. 가슴 펴. 몸통. 둘. 더 앉아. 더 앉아. 자, 셋. 더 앉아. 자, 셋. 더 앉아. 업. 넷. 더 앉아. 업. 다섯. 이 다리를 밀면서. 다섯. 너무. 너무 힘들다. 오늘은 촬영을 끝내고 이제 왔고요. 저녁을 먹으려고 미역국을 끓일 건데 이게 소희연님이 20kg를 감량했다고 하시거든요, 한 달에.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배가 빨리 고프긴 한데 국물을 못 먹잖아요, 그 다이어트 할 때는. 그게 되게 해결되는 느낌이라서 오늘 한번 미역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미역을 끓여주겠습니다. 한 사발이 끓여가지고 왼쪽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조금 더 잘 수저로 퍼먹기 위해서 조금 잘라줄게요. 지금 물은 한 10분 정도 불린 상태입니다. 들기름을 다이어트니까 아주 조금만 넣어야 돼요. 살짝 넣고 볶아줄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살살 그냥 간의 기별만 기름이 느껴진다. 기름이 넣구나 이 정도. 고기는 사실 안 넣는 게 더 좋은데 안 넣으면 너무 배고파요. 물을 부어줄게요. 이렇게 미역국을 끓이면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먼저 먹어줄 겁니다. 이게 식전! 직전 30분 전에 먹는 비건어리 달바 다이어트 젤리인데요. 제가 샤인머스켓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다이어트 중에는 사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헬창들이 연락이 계속 와서. 근데 샤인머스켓 마시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줘요. 진짜 너무 맛있고 제가 젤리를 또 좋아하거든요. 샤인머스켓 젤리 좋아 못참게.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바뀌는 거 억제해주는 걸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거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팔 끓으면 국간장은 요 정도, 아주 살짝만 감될 정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미역이 짜가지고 간이 좀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미역 괴물들은 여기 있어요. 약간 햄쉬만 좀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미역을 좀 짜서 간이 좀 돼 있는 느낌? 국물까지 다 먹어도 돼요. 엄청 맛있어요. 화장실 문이 이상한다, 그지? 어? 아유, 짓고 저기 오래 가서 그래. 아유, 씨. 아파트 우리 이사를 가진 데 김영수. 180cm 초반에 건장한 체형. 아지트 도착. 제 돼지 파티를 해볼 겁니다. 송이야? 송이야? 저기 아주 귀여운 송이가 있어요.
돼지 파티. 이거는 언니가 직접 한 텃밭의 상추라고 하고, 얘는 저당 케이크입니다. 저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회랑 육회. 이걸 준비해줬어요. 화이트 콤부차. 해봅시다. 합시다. 왜? 너무 탐험을. 몰라 몇 개인지 언니 다 모르.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어. 여덟? 아 그 살구맛 살구 삼겹대. 살구맛 무슨 맛이에요? 살구맛. 왜 네 콤부차 왜 안 들어와? 오. 와 언니 이거 참치 진짜 맛있다. 맛있지? 아 진짜? 오. 좋은데 그 오스카도 와인 맛 나. 혹시 나 이거 찍어 줘야 되잖아. 참치. 찍어달라는 아이고, 거야? 나 사랑하는 세라에 케이크 갑니다. 호어 밀고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실 수 있는 것만 불어. 이러실 수 있는 것만 해. 글루텐 프리 저다. 킹스베리야. 와 맛있겠다. 짱구네 이 딸기가 너무 재밌네. 언니 우리가 신나는 거 모르고 쉴 때 잘하는 거 모르고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걸어서 가는 중입니다. 한 30분 정도 걸었어요. 누가 무서워. 우와 이거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아더 컬러 촬영 날입니다. 촬영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 진짜 더럽죠? 이게 더러울 수밖에 없어. 저희 제작 상품들이 새로 나왔거든요. 일정을 딱 그 촬영날에 맞춰서 나오면 좋은데 촬영날에 맞춰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제품들 촬영을 하려고 해요. 몸에 엄청 잘 나갔던 셔링티를 반팔 버전으로 만든 게 지금 아더 컬러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는 팔뚝이 안 붙는 반팔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엄청 기다려주셨던 티셔츠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제작템이어가지고 빨리 찍어보려고 하고, 그 저희 촬영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미리 코디를 잡아서 짜놓고 악세사리까지 밑에 만들어 놓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매치했을 때 좀 안 어울리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발들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따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갈아입고 촬영을 이렇게 합니다. 좀 이따 밥을 먹을 거긴 한데 일단 밥 먹기 전에 이거 먼저 먹으려고요. 얘는 혈당 억제가 되고 중요한 거는 간식이잖아요. 그래서 입이 좀 안 터져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시작할 건데 저는 대본은 없습니다. 생 라이브입니다. 길 팔기장감도 너무 긴감이 있어서 조금 줄였거든요. 그리고 어깨선도 조금 더 위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찍은 다음에 포즈를 찍습니다. 포즈를 찍고 거울샷을 찍을 거예요. 약간 의자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도 찍고, 아주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쌤이 유산균 아침에 먹으라 하더라고요.
지금 늦어가지고 가는 길에 쉐이크 아침에 운동할 거니까 챙기고 이것도 챙겨서 갈 겁니다. 주에 5회 했을 때 기준으로. 네. 왜 그러는 거야? 항상 그 쓰고. 아니, 마지막에 힘이 안 쏟는다고요. 오케이. 버클가 좋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버거인데. 그리고 달밭 젤리를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맛있어. 벌써 3kg야. 내가 갖고 많은데 큰일이에요. 공주님들, 이렇게 약 3주 동안 5kg 급진 급파 빼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럽 가기 전에 봤던 65로 다시 돌아왔어요. 고도 비만 다이어트의 핵심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먹고 싶은 걸 너무 참지 않고 다이어트식으로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닭고야로 시작을 하면은 무조건 요요가 오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이게 주 2회라도 습관화해서 가기 싫어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과가 안 나는 것 같다면 다이어트 간식이라던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할 때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보조제나 새로운 간식을 계속 먹는 편이거든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고 좀 이렇게 정체기가 올 때 부스터 효과를 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되게 커요. 그래서 살을 많이 빼고 60kg 중반대를 가더라도 여전히 70kg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체중 관리라는 거는 평생 해야 된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무게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간에 효과를 봐가지고 달라질 생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습관 형성을 하면서 건강한 몸과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비건 다이어트 젤리 달바 제품을 10분께 댓글을 다시는 분들 선정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꼭 먹어보시고 지치셨을 때 힘내는 혈당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신 하루였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